네, 안녕하세요. 풍요공작수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재료들을 계속 준비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흙이랑 나무판. 좀, 이게 실제로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제 오늘은 도제상. 흙은 어디서 사냐? 이제 그런 걸 알려드릴 텐데, 직접 방문하셔서 한번 보신 다음에 사셔도 되고요. 그게 사실 가장 좋긴 하죠. 하지만 대부분 뭐 시간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거리상의 문제라던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인터넷에서 한번 물건을 보고 이렇게 구매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네이버나 구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구글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대부분 흙을 어디서 구하시는지 되게 좀 힘드시잖아요. 흙을 구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홍보 같은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찾아보시면 된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찾아볼 건데요. 그래서 일단 도제상이라고 검색을 해요. 그럼 여기 이제 사이트가 쭉 나오죠. 중앙도제, 대원도제, 조선도제, 클레이어. 그리고 밑에 내려보시면 이제 관련 검색어 그 부분에도 나오고요. 일단 여기서 대원도제라는 데를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요거 닫아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위에 점토라고 돼 있죠?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흙이 쭉 나와요. 국산 점토, 뭐 수입 점토, 기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여기서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청자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 보시면은 이게 4,200원에 10kg. 그리고 최대 1,250도까지 뗄수 있다. 이게 나중에 이 온도가 높으면은 이제 뭐 형태를 유지할 수 없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성 온도 확인하시고요. 전체 수축률은 15%.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하고 다 끝나가지고 완성입니다 했을 때 15%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 흙 같은 거는 대부분 거의 다 이렇게 점토 한두 개나 그렇게 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한 개나 두 개의 흙을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면 10kg라고 돼 있잖아요. 10kg면은 저희가 일단 체험하기는 충분한 양입니다. 10kg에서 뭐두개 이상 사지 마시고요. 하나씩 사시면 돼요. 10kg면 충분합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만들어졌을 때다 구워서 초벌을 하고 재벌을 하고 했을 때 이제 나오는 그런 질감 같은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산화소성, 환원소성이 있는데 산화소성은 산소랑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제 그 어떤 제어를 하지 않고 그냥 굽는 겁니다. 그냥 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환원소성은 산소를 차단을 해서 산소랑 이제 만든 기물이 산소를 만나지 못하게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굽는 방법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거 무신은 말 그대로 유약을 안 바른 거고, 이 오천 투명유라고 돼 있는 건 오천 투명유라고 불리는 유약을 바른 거다. 발라서 구운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구웠을 때 이런 느낌이 나고, 여기 있는 건 이제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흙도 한번 볼게요. 나는 이렇게 좀 하얀색 흙을 원한다. 하얗게 나오는. 그럴 때는 이 위에 있는 백자토나 고백자토, 슈퍼점토, 뭐 이런 거 사시면 돼요. 고백자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건 1260도네요. 여기 철분이 약간 들어가 있고요. 흙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점점 보이는 게, 이렇게 점점 보이시는 게, 이게 아마 철분일 거예요. 철분이 조금 들어가서 이런 효과를 낸다.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런 디원 백자토. 이거는 아마 새하얗게 나오는, 그죠? 이렇게 부었을 때 새하얗게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1270도까지 구울 수 있고 수축률이 아까보다 약간은 더 적네요. 그 구웠을 때 더 작아지는 폭이 작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보시고 중량 꼭 이 사이트가 아니시더라도 아까 여기 도제상에서 보여진 여러가지 대원도제, 조선도제, 클레이어 이제 이런 여러가지 도제, 뭐뭐 도제 그렇게 붙은 예,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구웠을 때 어떻게 나오나 그것도 한번 보시고 가격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원하시는 이제 흙을 골라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문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도구. 그래서 그냥 위에다 칠게요. 검색. 나무판을 사셔야 되거든요. 나무판. 자, 보시면 나무판이 원형이 있고 사각이 있고 종류를 보시면 원형, 사각, 직사각. 먼저 볼게요. 사이즈나 그런 거. 사이즈 이 T는 미디라고 보시면 돼요. 미디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있는 거는 이 지름 사이즈. 200. 이 지름이 200이고 이 나무판의 두께가 9mm다. 이거는 이 사이즈가 600이고 지름 사이즈가 600이고 두께가 12mm다. 사각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직각판도 있네. 직사각판도 있네요. 여기서 일단 저희는 할 거니까 기초적으로 작업을 할 거니까 200에서 250 그러니까 20cm나 25cm 해서 볼게요. 사각 그래서 20에서 이게 500원이 추가가 되고 1400원이 추가가 되네요. 원형은 가격이 얼마나 되나? 원형은 그죠? 200에서 250을 사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 사실 땐 그게 제일 무난해요.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사각이 250을 기준으로 볼게요. 250 기준. 원형 250. 원형이 500원 정도 더 비싸네요. 그러면은 저는 원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원형이 쓰기가 좀 더 편하거든요. 이런 옆부분이 나중에 이제 뭐 쓸 때 틱틱 걸리기도 하고 이런 사각 끝부분이요. 그래서 원형이 있으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거를 이제 원하시는 개수만큼 2500원 개당 가격입니다. 2500원이니까 한 전난 4, 5개 정도 4개? 4개 정도. 4개도 맞나? 아니, 한 4개 정도는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4개 정도. 구입을 하시고, 꼭 이걸 안 사셔도 돼요. 꼭 이 사이즈가 아니어도 되고, 꼭 원형이 아니셔도 됩니다. 그냥 제일 싼 거 사셔도 돼요. 이런 거. 이게 제일 싸겠죠? 1700원. 4개 정도면 6800원 정도 하네요. 아이고. 사각. 사각에서 이 15cm가 제일 작을 거예요. 이거는 약간 좀 자로 한번 재보시면 아는데 15cm는 좀 많이 작아요. 15cm는 뭐 난 작아도 상관없다. 요거를 사셔도 되고요. 200D 만약에 가격을 생각하시면 요 사각에 200 곱하기 200 그 20cm죠. 이걸 사시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나무판도 여기서 구입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다음에 손물레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서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즈 직경이랑 이게 H 헤드 높이 말하는 거죠. 35mm니까 3.5cm 되겠네요. 알루미늄 솜물레.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요. 특수코팅 철판 솜물레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좀 무겁습니다. 이게 이 플라스틱 말고 요 알루미늄 요 아래쪽으로 되는 거, 플라스틱 아래쪽으로 되는 거, 지금 이 화면에서요. 알루미늄 특수코팅 뭐 심포 주물 이런 것들이 이건 하나만 한 개, 정말 많으면 두 개, 예, 그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한 개면 될 거예요, 아마. 한 개. 처음에 하실 때는 이제 플라스틱 솜물레를 많이 쓰시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 영상으로 이 플라스틱 솜물레하고 여기 있는 특수코팅 철판 솜물레 이거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로 하면은 조금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서 아마 설명 이따 영상을 보시는 게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 정도만 사시면 돼요. 나무판, 솜물레, 흙.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은 예, 그리고 도구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런 거 있구나, 이런 거 있구나. 여기서도 밀대도 파네요. 밀대 한번 볼까요? 플라스틱 밀대. 이거 그냥 플라스틱 관 잘라놓은 거죠, 사실. 그 우레탄 밀대. 이게 제가 쓰는 거고요. 이게 나무 밀대. 나무 밀대 손잡이. 가격을 한번 볼까요? 플라스틱 밀대는 뭐, 그죠? 이거는, 이런 건 사지 마시고요. 최소한, 나무 밀대 2,800원. 요거죠, 요거. 근데 저희는 이미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으니까. 만약에 다이소에서 구매를 안 하셨으면 이거를 사셔도 돼요. 이거는, 보시면은, 그, 다이소에서 사신 거는, 여기 겉면이 약간 코팅이 된, 맨질맨질한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무거든요? 코팅이 안된 듯한 느낌. 사실 이게 쓰기는 더 편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서 사신 것 같은 경우는 약간, 흙이 약간 좀 짓무르다 그러면 많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이소에서 안 사셨다, 그러시면은 이 나무 밀대를 사시는 거를, 이거나, 이렇게, 나무 밀대 손잡이, M이나 L이나, 이런 건 사이즈 보셔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 볼까요? 나무 밀대. 나무 밀대는 가격이 확 올라가네요. 그죠? 그냥 나무 밀대를 사시는 걸. 이 나무 밀대. 우레탄 밀대. 우레탄 밀대는 이거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 저희는 이제 초반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도구를 사지는 마시고요.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게 이제 구입하셔야 될게 흙이랑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흙, 나무판, 그리고 플라스 물 손물레. 그리고 아까 보신 그 준비를 안 하셨다면 네. 그 밀대가 어디 갔지? 그 밀대. 갑자기 없어졌네요. 여기서 밀대. 요거. 4,000원이었, 2,800원이었나? 네, 요거 하나 정도. 어차피 나무판이랑 그런 거 사셔야 되니까, 그런 거 사실 때 여기서 같이 사셔도 되겠네요. 이 정도. 이 정도면 일단 기본 준비가 다 끝났고요. 다시 한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영상에서 뵙겠습니다.